오케이. 우선 중동이란 말 봅시다. 중동. 우리가 보통 중동이라고 생각하죠. 중동이란 말은 이 알프레드 세이어만이 1900년 당시 영국 제국과 유럽 제국의 중앙아시아. 중동. 중동 그러면 우리가 아랍 국가들을 중동이라는데 가운데 중자에다 동쪽 할때 동쪽. 어디가 동쪽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 용어 자체가 상당히 서구 중심적이에요. 장인애들에서 제일 멀면 어디예요? 극동이고. 장인애에서 가까우면 근동이고. 장인애 중간이면 중동이고. 근데 우리 스스로 극동하면 안 되죠? 우리 스스로 극동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은 미군 해군 전략가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중동이라는 개념이 20세기 등장을 하였고, 이건 사실은 19세기에는 영국이 제국을 만들어서 막 침략하고 막 그럴 때, 이 브리튼, British Zone of Interest. 미국은 American Zone of, 미국의 국가, 뭐야, 이념은 뭐냐? National Interest. National Interest 들어갖고 거기에 피해가 당하면 무조건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석유권하고 잘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하트라는 사람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100명을 했는데 그 중에 1등을 누굴 쳤냐? 무함마드를 했어요. 무함마드는 세속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 그래서 휴먼 히스토리에서 가장 성공한. 무함마드는 고아로 태어났고요. 그렇죠? 그걸 이룰 수도 없었고. 그런데 그거를 강력하게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성공. 여기서 현대 중동 문제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버나드 루이스는 부시 정부의 지금 공화당의 가장 중요한 중동 문제 컨설턴트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이슬람학 교수이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이시고 그 사람이 아틀란틱 먼틀리에 1990년도 9월에 다음과 같은 글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Roots of Muslim Rage. 무슬림들이 왜 화를 내나?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세요. 그림 보세요. 화가 잔뜩 났어요. 그러니까 버나드 루이스가 왜 많은 무슬림들이 서구 미국에 적대적인가? 르네상스 시대까지 잘 살다가 이 사람이 서구가 근대화되면서 두 갈을 갖고 갑니다. 하나는 마드니즘하고 하나는 과학주의, 세큘러, 세속주의였어요. 세속주의란 건 종교와 정교의 분리고, 그렇죠? 또 하나는 뭘 받으며 과학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앞서던 것이 이제 뒤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현상이 스스로 모멸감 콤플렉스 때문에 문명 충돌론, A Crisis of Civilization이라고 처음으로 명. 이걸 사무엘 헌팅턴이 한게 아니에요. 버나드 루이스의 개념을 헌팅턴이 갖고 간 겁니다. 헌팅턴도 죽었는데 2003년에. 헌팅턴은 세계 정치 이론에 대한 이론을 후쿠야마,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여기 내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후쿠야마는 그 당시에 뭐냐? 동독이 없어지고 러시아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야, 서구의 웨스턴 리버럴 디모크라시가 파이널 폼 오브 가버먼트다. 이것만 남을 것이다. 성급하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지금 살아있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무엘 헌팅턴이 자기 나름대로의 버나드 루이스의 그 아이들 끄집어내갖고 The Crisis of Civilizatio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뭐여갖고 The Crisis of Civilization and the Remaking of World War. 세계 질서론이라는 책. 이게 부시 정부의 전쟁 교과서가 된 거예요. 이 말을 보면 얼마나 미국의 최고 학자인데 하버드의 정치학과 교수인데 정말 멍청한 분석을 했는지 여러분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직접 인용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나누는 것들이 will be cultural. 이게
이게 문화라는 거를 물건처럼 이렇게 했어. 문화라는 것이 야, 이 독일 사람 문화가 있고 영국 사람 문화가 따로 있다고 물건처럼 생각한 거. 그래서 principal conflict of global politics will occur between nations and groups of different civilizations. The clash of civilizations will dominate global politics라고 했습니다. 결국 문명 간의 충돌이 세계 정치의 중요한 화제가 될 것이다. 이거 보세요. Fundamental problem for the West. 서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슬람의 펀드멘탈리즘이 아니라 이슬람 그 자체다 그랬어. 이슬람 그 자체가 문제다. 이거는 엄청난 그 오류입니다. 그렇죠? 우리 뭐 지난 작년인가 노르웨이인가 그 덴마크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막 애들 막 싸 죽였잖아 60명. 그 사람 보고 크리스천이라고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 어떤 종교나 어떤 집단이나 미추광이는 있게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의 경제적인, 군사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을 펀드멘탈리스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헌팅턴은 펀드멘탈리스트하고 이슬람 종교 믿는 사람하고 구별을 못해. 이것이 부시 정부의 기본 전략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이 G1에서 G2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이 잘못된 분석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 헌팅턴이 아주 근본주의를 1920년대 크리스천들이 시작했던 근본주의를 사실은 미국이 다시 한번 시작을 했어요. 여기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사람입니다. 에드워드 사이드라 그러면 에드워드는 전형적인 영국 이름이고 사이드는 사우디아라비아 할 때 사이드. 전형적인 아랍 이름. 이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포스트 콜로니얼 스타디의 창시자입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였고 이 사람이 이 팔레스타인 출신으로 어렸을 때는 이집트에서 공부하다가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하고 그다음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를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야 서구가 너무 모르는 거야. 특별히 부시 정부. 그래서 책을 썼죠. 그 유명한 책이 1978년에 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리엔탈리즘.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에 이 사람에 의하면 유럽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랍 사람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유럽 중심주의로 유럽이 아닌 것 또는 나하고 다른 거를 오리엔트 여기서 오리엔트라는 것이 중동지방을 원래 이런 용어였어요. 여러분 시카고 대학교에 오리엔탈 인스티튜트가 있거든요. 그게 인디아나 존스가 있었 그 오리엔탈 인스티튜트의 이집트학 교수인데 오리엔탈 인스티튜트라는 것이 원래는 중동,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다음 팔레스타인 그 히타이트 공부하는 기관을 오리엔트, 그러니까 오리엔트라고 했어. 그래서 유럽 제국주의 학자들이 유럽의 강력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거예요. 오리엔탈리즘. 그러니까 19세기 이전에 이 중동 연구가 사이드의 이론적인 배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푸꼬라는 사람. 하고 프랑스 철학자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또 하나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푸꼬로부터 뭘 갖고 왔냐면 이 사람이 디스코스라는 개념을 갖고 왔어요. 디스코스. 디스코스는 뭐냐?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묘사하는 거. 그렇죠? 디스코스라고 보았고 푸꼬가 뭐라고 했냐면 르낭 프로베, 로렌스 올리비에 뭐 이런 사람이 비유럽적인 거를 오리엔트라고 그랬어. 한국에 갑자기 와갖고 한국에는 야 가 쓰고 다닌다. 가 쓰고 다닌 게 한국이야. 체계로 상징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세계관. 이거 벗기 상당히 힘듭니다. 인간이 자기 에고에 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난 사람을 해석하거나 다른 문화를 해석할 때 꼭 내 중심으로 해.
그렇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비유럽적인 것, 자기하고 다른 것을 자기 기준대로 이해해 식민적인 역사관을 고치했다. 유럽과 오리엔트 관계는 주정관계다. 그래서 영어의 오리엔탈이라는 표현이 좀 비속어입니다. 오리엔탈 그러면 좀 비속에. 안토니오 그람시, 이태리 정치학자인데 이 사람은 헤게모니 이론이라는 것이 뭐냐? 헤게모니가 뭐 총칼 들고 와서 뭐 협박해서 그거 아닙니다. 오랫동안 상식이라고 알려진 거로 사람들을 전부 브레인워시를 시켜.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동의하게 되는 거. 흔히 안에 대한 상식이나 전통적인 지혜라고 알려진 평범한 사건이나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동의해서 시작한다고 해서 사이드넷.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미디어, 방송, 신문을 통해서 계속 어떤 한 집단이 나쁘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앤티세미티즘이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어. 앤티세미티즘은 1세기서부터 야 유대인들 얘네들이 출애굽한 이유는 뭐냐? 1세기 그리스 문헌에 뭐냐면 얘네들이 문둥병 걸려서 쫓아낸 거다 이랬어. 더러운 집단. 응? 셰익스피어의 여러분 베니스의 상인 같은 거 보면 뭐라 그래? 유대인들 뭐야? 수전노예요. 그러니까 사람 거기 있는 사람이 야 유대인 수전노구나. 돈밖에 모르는구나. 그렇죠? 히틀러가 나와서 600만 명 죽이자 해서 그냥 죽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유럽의 법을 잘 지키는 상식적인 말 안 하는 대다수가 유대인을 죽인 거야. 그걸 묵인했거든. 거기에 아무것도 안 했어. 묵인하는 거야. 이게 가장 무서운 뭐냐? 편견입니다. 편견이 머리 빡빡 깎고 뭐 이렇게 뭐 데모하고 이런 사람들은 보이니까. 근데 대다수의 말하지 않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모르는 게 가장 큰 적이라는 거. 이게 헤게모니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거.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한쪽에는 꾸란을 들고 한쪽은 칼을 들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야 엄청난 호색주의자. 이번에 영화 나온 거 아시죠? 그런 식으로 무함마들 비하하고 그런 거 계속 왔고 그러기 때문에 야 아랍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다. 오케이. 그래서 오리엔탈리즘.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인들이 도행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오리엔탈리즘. 이게 시그니피앙. 제가 소시리의 용을 빌리자 그러면 서양의 제국주의 있죠. 이란, 뭐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뭐 쿠웨이트, 이락 전쟁. 얘기는 안 돼. 사실은 유대 그리스도교를 이용하여 정치 집단인 유대 그리스도교 근본주의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세 사람이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렇죠? 크루세이드. 그 용어를 보면 레토릭 보면요. 십자군 전쟁 때 크루세이드 그 용어를 그대로 써요. 반대로 오사마 빈라든은 이슬람 사람이 아니죠. 이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을 그 다음에 폭력을 정당화하는 익스트림인데 우리가 이 알카에다를 이슬람이라 생각 뉴스에서 맨날 전쟁하고 죽고 하는 걸 계속 그런 식으로 이슬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그게 이슬람이라고 한 건데 이슬람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좀 배경이 된 얘기를 했고 잠시 쉬고 무함마드와 꾸란과 그 용어를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